안녕하세요, 미소정입니다. 미소들, 제가 우리 미소들한테 요즘에 언니 얼굴형 진짜 예뻐졌어요. 마사지만 하는 거 뻥 아니에요. 어떤 시술 받으세요?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얼굴형 예뻐지는 방법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바로 시작합니다. 미소들, 제가 오늘 확실한 얼굴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부 화장, 쉐딩 아예 안 했습니다. 그냥 피부는 생얼이에요. 근데도 얼굴형이 작아진 게 느껴지지 않나요, 여러분? 제가 봐도 예전 얼굴형이랑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해봤죠.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얼굴형이 예뻐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는 셀프 마사지. 셀프 마사지는 제가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방법이어가지고 일단 뒤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, 두 번째는 다이어트예요. 다이어트라니까 이제 얼굴 살이 쏙 빠져가지고 얼굴형이 확실히 라인이 드러나면서 예뻐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영상을 따로 올린 게 있어서 그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은 아무래도 시술이겠죠? 제가 지금까지 얼굴형 라인을 위해서 받은 시술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입모드랑 사과톱 보톡스예요. 입모드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입모드랑 다이어트를 병행을 하면 살 라인이 좀 정리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가끔 받는 시술이긴 하거든요. 그 시술 제가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촬영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얼굴 라인 정리 방법은 저는 사과톱 보톡스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좀 이갈이가 심해가지고 이제 상담 받을 때 남들보다 여기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갈이도 조금 교정을 할 겸 1년에 한 번씩 턱 보톡스를 맞고 있거든요. 원래는 뭐 최대 많이 받으면 두 번이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피부과가 아닌 치과에서 사과톱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딱 맞고 있어요. 사과톱 보톡스를 제가 치과에서 맞으니까 여기 사과톱 근육 부분과 측두근 부분에 맞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피부과에서 받는 것보다 이갈이나 라인 정리하는데 더 큰 효과를 봐가지고 저는 꾸준히 맞을 예정입니다. 저처럼 이갈이 때문에 근육이 크신 분들은 한번 치과 가서 상담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게 셀프 마사지거든요. 저는 이 마사지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니까 진짜 라인이 달라졌어요. 이것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돈도 안 들지, 시원하지, 너무 좋으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거 진짜 매일 해보세요. 바로 시작해볼게요. 미소들, 오늘 마사지하는 거는 사각턱 근육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측두근도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같이 마사지를 하면 치과에서 보톡스 맞는 것만큼 효과가 좋으니까 꼭 따라해보세요. 우선 이렇게 주먹을 쥐고 뾱쪽 부분 있잖아요. 여기로 마사지를 할 건데 우리가 이를 어금니를 물면 여기 사각턱 근육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눈썹 옆 두피 부분 있잖아요. 여기도 손을 만져보면 할 때 여기가 움직여요. 이 부분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. 주먹을 딱 쥐고 이 부분을 쓱쓱쓱쓱 옆으로 문지르고 원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. 요거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막 머리 아플 때도 효과를 많이 보고요. 이걸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여기 라인 정리하는 데가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. 꼭 여기를 먼저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미소도 이렇게 측두근을 풀어주고 나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 광대 있잖아요. 광대 밑부분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. 여기 라인을 이제 마사지를 해줄 건데 이것도 똑같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여기 손을 딱 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면서 풀어주세요. 여기도 은근 많이 뭉쳐있어가지고 하고 나면 되게 시원하거든요. 꼭 손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마사지할 때 미소들 페이스 오일이나 크림 같은 것도 뭐 발라주시고 하면 여기 마찰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꼭 맨살에 하는 게 아니라 뭘 발라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세요. 여기를 쓱쓱쓱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교근을 풀어줄 건데 여기 라인부터 사각턱 근육 있는 부분까지 여기를 풀어줄 거예요. 여기는 제가 지금 좀 크림을 바르고 갈게요.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믹슨 콩크림입니다. 이게 스치면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림을 저는 꼭 발라주고 하는 편이에요. 크림을 발라주고 하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마사지할 때 편하거든요. 일단 주먹을 이렇게 쥐고 미소들, 아까 여기 광대 밑부분 쏙 들어가는 데다 딱 위치를 하고 쓱쓱 내려주는 거예요. 쓱쓱. 이렇게 근육이 뭉쳐있는 게 스르르 스르르 풀리는 게 이 손과 딱 대면 느껴지거든요. 여기를 이렇게 쓱쓱 내려주면서 풀어주세요. 와, 진짜 시원해. 경락 받을 때 여기 이렇게 항상 풀어주거든요. 그러면 진짜 아프면서 시원합니다.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여기 사각턱 근육 부분 있잖아요. 여기도 이렇게 쓱쓱쓱쓱 원형을 그리면서 같이 풀어주세요.
그리고 이제 턱 라인 있잖아요. 이 안쪽과 바깥쪽을 같이 풀어줄 건데요. 이거는 손을 V를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살짝 구부리면 이렇게 작은 닭발 같은 V가 생기거든요. 요 사이에 턱뼈 라인을 딱 집어넣어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. 서로 손등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. 여기 불독살 있잖아요. 이 불독살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쓸어서 올려준다 생각을 해주면 돼요. 이 꼬리가 끝나는 부분부터 이 귀 부분까지 쓱 올려주세요. 이렇게 올리면서 이 사각턱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을 살짝 멈춰가지고 서로 힘을 주면서 여기를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세요. 이렇게. 엄청 간단하죠? 이렇게 꾸준히 해주면 이 라인이 정리가 되더라고요.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. 측두근부터 풀어주고 이렇게 내려와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. 네, 미소들 이렇게 얼굴형 예뻐지는 마사지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. 진짜 별거 없죠? 너무 간단하니까 매일매일 꼭 따라해보세요. 그러면 우리 미소들도 저처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수막을 쥐고 측두근을 풀어줍니다.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. 같이 따라해보세요. 이번에는 이 광대 밑부분, 쏙 들어가는 이 부분을 살짝 풀어줄 거예요. 그 다음으로 교근을 풀어줄 건데 요 뼈부터 사각턱 부분까지 주먹을 쥐고 살살 내려주면서 풀어주세요. 이때 페이스 오일이나 크림을 꼭 발라주고 해주세요. 그리고 앙앙 할 때 뭉치는 이 사각턱 부분을 같이 풀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V를 만든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고 손등을 마주보게 하고 여기 입꼬리 부분부터 귀 부분까지 쓸어 올려주세요. 이때 이 V가 점점 작아지도록 힘을 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. 이 끝으로 갈 때는 이 뼈 부분으로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. 이쪽 손은 여기 사각턱 부분, 그리고 여기는 이 안쪽 부분도 같이. 이렇게 하면 끝!